리포트 브리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고요. NH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인공지능 모멘텀을 확실히 받고 있는 반도체 종목인데요. 한미반도체 HBM3의 수요 증가 모멘텀을 봤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고성능 GPU에 동반되는 HBM을 붙여주는 본딩 장비를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제품에도 HBM3가 적용이 됐고요. 최근에 머신러닝에 대한 연산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 양산화되고 있다는 점도 잠재력인데요. 한미 반도체에서는 이 공정에 이 사용이 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반기 실적 회복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63억 원이 전망됩니다. 반도체 다운 사이클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부진하지만 하반기에는 이렇게 인공지능 모멘텀을 받으면서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3만 2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펄업입니다. 마찬가지로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고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붉은 사막의 기대감에 대해서 짚어줬는데요. 일단 오는 8월에 게임스컴이 열립니다.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되는데요. 이 게임스컴은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쇼고요. 붉은 사막과 관련된 영상이 여기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네오위즈가 여기서 상을 받고 난 다음부터 기대감이 상승했듯이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양한 게임쇼들도 있어서 마케팅이 이때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은 사막 역시 중국에서 출시 가능성이 짚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들이 있고요. 내년 영업이익은 15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의 내년 판매량을 287만 장으로 가정했고요. 내년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6만 2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 MBT고요. 상상인 증권 리포트입니다. 점점 수익성이 손에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별도 실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전년보다 101% 넘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해외 매출은 중국과 미국에서는 좋지 않았지만 호주에서 상당 부분 크게 상쇄를 해줬고요. 하반기에는 구조조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조조정이 마무리에 이르고 있는 상태고 6월까지 공장 통합을 완료하게 될 텐데요. 주력 매출처를 네트워크 업체 위주에서 온라인 업체나 제약사 그리고 인디 브랜드까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면서 연간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6,6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고요. 나홀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상저하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에는 블랙핑크 월드투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트레저의 컴백 시기도 임박하고 있는데요. 블랙핑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는 그 저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신인 그룹 또 데뷔 이후에 본격적으로 블랙핑크 의존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엔터 4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반기에는 역신장이 전망되는 종목이고요. 트레저의 공연 스케일이 커지고 베이비몬스터가 시장에 안착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오늘 9만 원을 유지했지만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고요. 새만금 전구체 증설이 본격화되고 있고 2차전지 매출이 함께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 공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앤드림이 지난 9일 2차전지 전구체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4만 평 규모의 토지 취득을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새만금 산단은 세액공제 혜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향후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2차전지 전구체 증설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2025년에는 전구체 캐파 2만 5천 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5천 톤 규모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고요. 지금 증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객사 요구 물량에 본격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매출도 5천억 원이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그래서 108억 원으로 전년보다 2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촉매 사업도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해주면서 수주 모멘텀이 현실화되고 실적 레벨업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들 오늘도 먼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